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나초 학교의 백경입니다. 강가에 나왔는데, 예전에는 강가에 야생 가시 많이 자생을 했었는데, 여름 홍수 때 장마가 지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모래밭이 다 이렇게 자갈로 모래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자갈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야생 가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여기에 가시 있네요. 이제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. 여기도 몇 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하네요. 아, 여기도 아주 큽니다. 여기도 또 있네요. 갓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익숙한 채소입니다. 재배들을 해서 먹으니까 익숙한 채소인데, 여기는 저강 윗동네에 사람들이 갓을 밭에다가 재배를 하던기, 이제 여름 장마철에 뿌리가 빠져서 떠내려와 가지고 모래밭에 자리를 잡는다던가, 또는 씨앗이 떠내려와서 그 씨앗이 이제 모래밭에 자리를 잡아서 발화한 야생화된 가시입니다. 재배하는 갓보다도 훨씬 더 매운맛이, 야생에서 자라는 갓은 훨씬 더 강합니다. 이제 갓은 양맹으로 개체라 그러고,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. 이제 갓에 대해서 뭐 본초강목이라든가 동의보감이라든가 명의별록이라든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뒀는데요. 이제 명의별록에서는 신장의 사기를 제거해가지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면서 중초, 즉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. 또 본초강목에는 폐를 통하게 해서 가래를 삭히고 또 가슴을 이롭게 하며 식욕을 돋워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이게 열이 많은 채소이자 약초이니까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 종기, 즉 부스럼, 눈병, 치질이 심한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야생화된 이 갓을 저는 튀김도 튀겨 먹고 또 부침개도 부쳐 먹고 또
또 생으로 쌈도 싸 먹고 그렇게 하는데, 이제 보통 갓은 김치를 담가 먹거나 또 물김치, 채김치, 동치미, 쌈김치 그런 걸 담기도 하고, 또 배추김치나 무김치를 담글 때 양념으로 엮기도 합니다. 이제 야생갓을 전에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할때 이렇게 강변에 나와서 이제 뜯어다가 아마 튀김을 튀겨서 손님상에 준다든가, 또는 전을 부쳐서 준다든가, 또 수육 같은 거 먹으러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쌈도 싸 먹으라고, 저 보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맛있어하고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채소입니다. 오늘은 갓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